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자, 저녁 7시 45분 조금 넘었네요.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가 막 열심히 뛰어오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사진으로 모셨죠. 사진으로 조금 있으면 올라올 테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진짜 금요일 저녁에 어울리는 주제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일본 얘기 해볼 거예요. 요즘 일본 엔화가 그렇게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도대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본의 중앙은행은 무슨 생각인 건지, 일본 정부는 무슨 생각인 건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진짜 이 분야의 또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와세다 대학의 박상준 교수님, 아주 예전에 이 교수님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희 진짜 찐팬이십니다. 진짜 초반에 작년에 나오셨던 분인데 어렵게 다시 모셨어요. 조금 있다가 이 프로도 지금 오고 있을 것 같은데 2차원의 이 프로 대신 3차원 이 프로 대신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이따 올게요. 이 우리 PD님이 확실히 이 프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이 사진도 어떻게 이런 사진을 귀신같이 골랐을 이 프로가 조금 늦네요. 화장실을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얘기 하여튼 와세다 대학교의 박상준 교수님, 와세다 대학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교수님 지금 일본에 안 돌아가시고 한국에 요즘은 계속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네 한국에 계속 있습니다. 그 안식년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에는 네. 대학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야, 그러면 다음에 또 나와 주셔도 되겠네요. 가기 전에 불러주시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엔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요즘 엔화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네. 그래서 엔화 얘기 기사들이 많던데 일본 경제가 안 좋은 거죠? 많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안 좋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는 약하죠. 노쇠한 예. 경제니까. 예. 그러니까 노쇠한 경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하다는 거. 예. 그거는 맞는 말인데. 예. 아무래도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나쁜 뉴스, 예.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부채라든가 한국의 청년 실업률 예.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보도가 나가고요. 일본 내에서도? 네네. 아. 한국에서도 이제 예. 그 포털에 실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다 예. 하면은 포털의 일면에 크게 실리는데 네. 메인 뉴스가 됐는데 예. 이 적자가 다시 큰 폭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 그거는 포털에 그런 건 안 네,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국 분들은 경상수지 적자구나 하는 걸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시적으로 한 번 적자가 됐는데 적자였는데. 그 뒤로 흑자로 돌아서도 예. 계속해서 저한테 적자라면서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일본 내 위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는 않은가 봐요. 만약에 어느 경제라든가 사회가 굉장히 위기 속에 있으면은 예. 지금 그 엔화가 뭐 오늘 134엔 뭐 이렇게 갔다가 또 133엔 이런데 이거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뉴스예요. 예. 그리고 오늘 일본 그 은행 총재 일본 은행하고 일본의 금융청 재무성 이 세 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 거는 없었는데 네. 오늘 엔화의 이 급속한 절하 예. 이게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시장에 개입하겠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된 건 맞아요. 맞는데 예, 예. 이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그 미사를 쐈다. 예. 그럼 일본에서 더 호들갑을 많이 떨거든요. 많이 큰 일이 난 것처럼. 네, 네. 근데 막상 한국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가 큰 문제지만 예. 이게 큰 문제지만 우리가 막 굉장히 막 공포를 막 느끼고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죠. 그것처럼 엔화의 급속한 절하가 큰 문제지만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거든요. 야, 인기 좋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은 거에 대해 공포감을 느낀다면은 네. 당연히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지지율이 낮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베노믹스, 지금도 이제 기시다 정부도 아베노믹스를 뭐 하여튼 나는 이어간다 네. 뭐 표명을 했었고 네. 아베노믹스가 기본적으로 엔화가 낮게 낮은 엔화를 네. 유지해서 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네. 기업이 돈을 벌어서 네. 임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좀 올라가고 하는 네. 걸 해보자고 그걸 수년째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진짜로 엔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일본에 그러니까 여기 보도되는 걸 보면. 네. 그럼에도 진짜 우리가 노렸던 엔화의 확실한 엔화 엔저가 왔는데 네. 그렇게 반갑진 않은 것 같다 이 엔저가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좋아지고 네. 임금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엔저이긴 하지만 별로 네. 임금도 안 올라가고 네. 뭐 이렇게 소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반가운 엔저이냐 네. 좀 불안한 엔저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은 일본 내에서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지금의 엔저 134엔까지 가는 이 엔저는 일본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네, 반갑지 않은 엔저죠. 왜냐하면은 엔저가 일본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예. 또 일본이 환영하는 엔저는 그 세계 경제가 좋을 때의 엔저예요. 세계 경제가 좋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2003년에서 한 2006년 그때 예. 엔저가 있었고요. 그때 일본 경제, 일본 기업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예. 일본 경제도 좋았어요. 고용도 회복되고. 그리고 또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엔저, 예. 이 아베노믹스 때 엔저죠. 그때도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고 고용도 늘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엔저는 좋은 것인데 지금은 엔저가 그 원자재 가격에 상승하고 맞물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코스트가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예. 그런데 엔저니까 수입을 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이 예. 그러니까 기업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코스트가 증가해가지고 힘이 든데 예. 일본은 굉장히 급격한 엔저 때문에 그 코스트의 상승이 더 급격하니까 예. 이것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 그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도요타가 2021년 결산에서 일본은 그 결산이 3월 말에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5월에 발표를 하게 돼요. 5월에 예. 작년도 그 결산 5월에 발표했는데 이번 5월에 발표된 그 결산에서 일본의 뭐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도요타. 예. 도요타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소니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소니 같은 경우 특별히 또 1조 엔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엔을 넘어섰어요.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 예. 1조 엔을 넘어선 게 창사를 처음인데 이런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경제가 무역 수지도 적자가 되고 그러니까요. 경상 수지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적자가 됐다는데 예. 기업의 또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이다. 예. 이게 뭔가 하실 텐데 그 한국하고 좀 다른 구조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한국은 지금 무역 수지가 한국도 적자예요. 사실 예. 한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유사한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삼성이 있다. 그럼 일본에도 뭐 소니라든가 예. 한국에 현대차가 있다. 그럼 일본에는 뭐 도요타, 혼다가 예.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죠. 그래서 사실 같이 움직이니까 일본이 상품 수지가 적자야 하면은 뭐 한국도 적자할 수 있고 예. 이런데 한국은 상품 수지가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경상수지, 예. 경상수지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외국과의 거래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 이 경상수지를 한국은 거의 90% 결정하는 것이 상품수지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를 얼마나 수출을 했느냐, 예. 또 현대가 자동차를 얼마나 수출을 했느냐, 예. 얼마나 그 부품을 수입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상품 수지가 결정되고 상품 수지가 결정되면은 경상 수지가 결정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은 4월에 이 상품 수지가 큰 적자가 되면서 또 경상 수지도 적자 예. 이제 같이 적자가 됐죠. 예. 그런데 일본은
이 경상 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품 수지가 아니라 예. 소득 수지예요. 소득 수지요? 네. 아, 해외 투자했다가 그렇습니다. 버는 거? 네. 예. 소득 수지는 해외에 있는 일본인이 그 버는 노동력의 예. 대가로 버는 돈이나 아니면 해외 투자를 해둔 투자에서 예. 발생하는 이제 소득이 배당금 소득,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그렇습니다. 예. 배당금이라나 이자 같은 것이 소득 수지인데 일본은 그 현지 생산, 현지 판매를 플라자 합의, 19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뭐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것이 현지 생산, 현지 판매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지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보다 그게 더 비중이 커요. 예. 그러니까 현지에서 얼마나 판매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 팔리는 건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냥 미국에서 파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유럽은 또 유럽. 하여간 예. 번 돈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소득 수지라는 말이죠. 네. 아하. 그리고 그 한국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한국 같으면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예.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한다. 유럽에 수출한다. 예. 이 구조가 더 크죠. 그런데 예. 일본은 중국이 저렇게 되기 이전부터 진출했기 때문에 그 미국과 북미와 서유럽에 더 많이 진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구조가 아니고 북미하고 서유럽에서 그냥 거기에서 그 생산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7군데에서 생산 7개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데 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0개 넘는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비중이 훨씬 크니까 N 저에 의해서 그 코스트가 업되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은 하지만은 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엔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엔저 영향을 받냐면은 미국에서 1달러를 벌었는데 과거에는 1달러가 일본 엔으로 재무제표에 올릴 때 100엔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그 1달러가 130엔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 개선이 되죠. 재무제표상으로 개선이 네, 되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개선이 많이 되죠. 연결로 네. 그냥 끌어오니까 숫자를 끌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엔전데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들어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네. 생각보다 기업들은 이익이 괜찮다. 네, 기업들은 그렇게 큰 타격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반도체 부족, 이거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큼 일본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예, 예. 네, 엔저가 일본의 대기업에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주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독특한 구조고 세계로 네. 많이 들어. 근데 교수님, 제가 기사 보니까 이런 되게 눈에 띄는 게 뭐였냐? 구로다 일본의 이제 일본 네. 중앙은행. 네. 아유, 죄송합니다. BOJ의 구로다 총재가 일본이 그동안은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여튼 자이반타이반 물가가 올랐어요. 일본의 물가가 뭐 2%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물가가 올랐다. 약간 좋아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니 막 욕 엄청 먹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물가 오른 게 좋아? 너 좋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되게 해프닝이지만 그 말은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게 사실은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엔저 때문에 수입하는 물가,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일본 사람들이 살기에는 더 나쁜 환경으로 됐다는 뜻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기업의 영업이익이 높아졌지만 그것도 사실 일본의 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상의 사실 숫자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거 아닐까?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엔저와 물가 상승에 관해서는 굉장히 뒤숭숭해요. 예. 그리고 또 구로다 총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로다 총재가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 은행의 정책에 관한 기사라든가 예.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예. 구로다 총재 물러나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그동안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네. 2%의 물가 상승은 사실 나쁜 뉴스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네. 때 예.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미래 물가에 대한 그 기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미래에도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사람들이 해요. 근데 미래의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자동차 가격이 내년에 떨어질 건데 올해 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기업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내가 부품을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 가격이 내년에 떨어져. 그러면은 기업도 이 생산을 늘릴 사업을 못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가가 안 오르거나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기대마저도 그렇게 돼버리고 기대가 그렇게 되니까 소비와 생산과 투자가 전부 위축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2% 일본이 그렇게 목표로 하던 2%가 그렇게 달성이 안 되다가 이제 올해 1.9% 뭐 2% 될 것이다. OECD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현재 2%는 결코 바람직한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왜냐하면 공급 측에서 그 코스트가 올라가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은 2%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도 받게 돼요. 이제 일본 사람들도 아 물가가 오르는구나 하고 그런 인식을 심어준다. 그렇습니다. 그 기대의 전환은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대가 굉장히 이 디플레이션 기대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가 경험상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기대를 없애고 인플레이션 기대로 전환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다 종자는 좋아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 물가만 올라 결코 화나는 거죠. 화나는 거죠. 임금은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제가 어떤 지표로 보니까 요즘 사실 웬만한 나라들은 다 임금도 같이 오르는데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일본은 정말 안 오르는 그래프더군요.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네, 제가 그냥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놀라는 것이 일본에서 임금이 안 올랐다고 한국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에서 임금이 올랐어요. 2013년부터 2019년도에 임금 데이터를 보면은 임금이 올랐고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이제 그 평균 임금이죠. 그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한 사람이 받는 평균 임금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올랐고요. 올랐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한 사람이 받는 평균이 아니고 이제 임금 근로자 전체가 받는 임금 총액, 임금 총액, 임금 총액으로 하면은 늘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도 7% 정도 수가 증가를 했고요. 또 비정규직 근로자도 7% 정도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데 임금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임금이 조금 올랐다. 이러면은 수학적으로 임금 총액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임금 총액하고 그 임금은 올랐는데 이제 그 일본에서 하지만은 이 언론사들은 일본 경제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기사를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본에서 다시 그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로 나오죠. 일본에서 임금이 안 오른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임금이 오르거나 임금 총액이 오를 때는 한국에서 뉴스가 안 돼요. 근데 일본에서 임금이나 임금 총액이 떨어지면은 큰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뉴스에서 본 거, 포털에서 본 것만 기억을 하니까 계속해서 임금이 굉장히 뭐 그렇게 뭐 10년, 20년 안 오른다나요? 하는데 이것이 그 2012년 이전에는 맞는 말인데 임금도 안 오르고 고용도 안 좋았었어요. 근데 2012년 이후에 2019년까지는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2021년 이 두 해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일본에서의 고용 수준은 그 전에 안 좋았던 2013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여전히 좋고 또 특히 지금 다시 고용이 그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안 좋다면은 지금 고용이 회복이 될 수가 없을 텐데 2019년까지는 말씀드린대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늘었어요. 그랬다가 2020년 21년에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란 거는 상황에 따라서 고용을 했다가 해고하는 인원이니까 2020년 2021년에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감소를 했는데
아 2019년하고 20년. 네, 20년하고 21년. 예. 그런데 22년 올해 들어와서는 1월, 2월, 3월, 4월, 4월 통계까지 나왔는데 예. 4월까지는 꾸준히 다시 그 취업자가 아, 증가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취업자는 증가하고 임금은요? 네. 그러니까 임금 총액은 당연히 네. 취업자 숫자가 늘어나면 네. 늘어나겠죠.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이지만 총액은 네.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저희가 궁금한 건 네. 작년에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네. 네. 올해 330만 원 받느냐, 네. 아니면 올해도 여전히 300만 원 받느냐 예. 그 질문인데. 네. 아, 그것도 올라갑니까? 그거는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오히려 네, 아, 떨어졌다. 2019년까지는 증가했는데 계속 증가했어요? 네, 2019년까지는 6년 연속 증가했는데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감소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일본 증가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죠. 명목 성장률 정도입니까? 네. 그 뭐. 높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예. 임금 그 상승률이라는 거는 아, 증가했다는 것 정도지 그 그래프 상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예. 아, 그렇게 뭐 의미 있는 큰 증가는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일본은 임금 상승률이 그 더딜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우선 일본은 디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그 물가 자체가 안 오르죠. 전반적으로 예. 예. 물가 자체가 안 오르니까 물가가 오를 때 보통 노동조합에서도 그 연동해가지고 예. 지금 물가가 3%나 그렇죠. 올랐는데 우리 임금도 뭐 3%나 그 이상 올려야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물가가 안 오르니까 노동조합도 그렇게까지 올릴 그런 게 없었고요. 예. 한 가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버블이 끝난 다음에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서 예. 일본에서도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고 예. 실업률이 높아졌고요. 예. 또 2008년, 9년, 10년에 그 리만 쇼크 왔을 때 예. 그때도 경제가 안 좋고 기업이 많이 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업이 도산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일자리 지키는 거가 최우선이 된 거예요. 노동조합도 아, 그러니까, 임금보다는 네네. 자르지 말자. 네. 아. 임금보다는 자르지 말자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거나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막았는데, 예. 네 그 대신에 그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감소했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것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때쯤에 이제 예. 오랜만에 일본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예. 깜짝 놀랐는데 일본 경제 신문에 그 유명 기업, 일본의 유명 기업에 대해서 올해 임금 오른다. 일본에서는 이제 임금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보너스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임금의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예. 임금 베이스가 올해 오른다. 어느 기업에서 그게 12년 만에 처음이다.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걸 저도 봤기 때문에 네, 네 그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살짝 올랐다. 조금 좋았을 때 좀 살짝 올랐다가 네. 또 코로나 때 조금 또 떨어졌다가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그 지금 제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많이 취업자가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에서 취업자가 늘었을 때 특히 많이 있는 그 비정규직 분 특히 많이 있는 것이 예. 고령자와 여성이에요. 경력이 단절돼서 물러났던 그 여성들 예. 이분들이 이제 그 일손이 부족하니까 여성들이 다시 참여를 했고 또 고령자가 그 원래 같으면 퇴직을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시 재고용이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또 임금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임금이 전체의 평균 임금을 깎아먹죠. 예. 일본은 호봉제라면서요? 네, 아직도 그게 강합니다. 전부다는 아닌데 이제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섞여 있어서. 네. 그래서 그 통계가 그렇고 호봉제라면 네. 당연히 나이는 한 살 먹는 거니까. 네. 조금은 올라가겠죠. 조금은 이 표에 따라서 네. 경제가 어떻든지 간에 네. 과장 3호봉과 과장 4호봉이 30만 원 차이 난다면 그 사이에 경제가 꼬꾸라졌어도 나는 4호봉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표는 안 흔들리죠. 아, 네. 근데 그게 예. 그 내 개인으로 보면은 내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그만큼 올라가죠. 네. 올라가지만 전체 표로 보면은 65세 퇴직일 때 65세 퇴직이 물러나면서 다시 20살짜리 청년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전체 구조 속에서는 안 변하죠. 나의 임금은 올라가지만은 네. 네.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제일 밑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이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이제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올랐다는 건 네. 호봉 테이블 자체가 작년과 똑같다라는 뜻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조금만 굉장히 그 정확히 예.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예. 제가 얘기한 베이스라는 것이 이제 예. 우리의 호봉이라고 생각하신다거든요. 네. 이 베이스가 가만히 있는 거죠. 호봉 테이블. 이상하게 테이블도 매년 올라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아 아니 예를 들면 신입사원 네. 초봉이 올해는 3천만 원이었으면 내년에는 3,3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첫 베이스가 시작돼야 되는데 네. 네. 그게 네. 그대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그대로다. 네. 그렇죠. 이게 10년 전에 입사한 사람한테 네가 이 회사에서 30년 다니면 이런 표에 따라서 원봉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하는 이 표가 그대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 너도 이거다 이 녀석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30년 동안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 2012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 예. 12년 혹은 15년 동안 이 표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이 표가 처음으로 바뀐 것이 2013년도 14년도 그래서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표도 바뀐다. 표 자체가 바뀌었다는 표도 거예요. 바뀌는데 나는 호봉도 올라가면 두 단계로 나도 내 월급도 올라가는 거죠. 아 개인 입장에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중요한 건 네. 개인 입장이니까. 네네. 네. 그때가 좋았네. 그때가 그래도 그 호봉 올라가는 것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했고 또 한 가지 일본은 그 디플레이션이니까 예. 내 명목 임금이 가만히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뭐 미국 같으면은 한 7% 예. 또 유럽 같으면은 뭐 9% 가까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 이렇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미국이나 오히려 유럽에서는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 있죠. 거예요. 예. 그래서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실질 임금에서 가장 손해를 적게 본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노동자예요. 실질 임금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까. 예, 예.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 궁금한 거 다 여쭤봤어요? 뭐 여쭤보세요. 아니 저 궁금한 거 되게 많은데 여쭤보시죠. 아니 이제 집값 좀 여쭤보려고.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집값 말고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 환율 얘기만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 그 일본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특히 엔화가 많이 떨어지는 게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금리 올리는데 여전히 네. 일본만 이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뭐 경제도 안 좋긴 하지만 네. 그러면 계속 이게 유지된다는 전략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남들도 올리는데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런 분위기입니까? 네,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많이 그 보도가 되고 있는 뭐 임금이 뭐 오른다 안 오른다라든가 네, 네.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저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일본이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본 기업과 일본의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예.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그거는 굉장히 일본에서 그 지진이나 아니면 북한의 핵처럼 예. 굉장히 위험한 그 거가 있어요. 오히려 일본 경제 이렇게 위험하다 하면은 예. 언론에서 이런 걸 분석해서 싫으시면 이게 정말 위험한 포인트인데 예. 일본에서 정말 위험한 포인트는 지금 그 일본에서는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낮으냐 그러면 예.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왜 이렇게 절화가 됐느냐 절화되고 예. 있느냐 하는 것은 가장 포인트가 금리거든요. 예. 금리.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그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마이너스로 정책 금리를. 예. 근데 미국 같으면은 이 정책 금리가 1%가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금리, 일본 그 국채와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면은 일본은 10년물 국채금리도 0.25%, 예. 0%에 가까워요. 예. 근데 미국은 이미 3%가 됐거든요. 3%와 0%라는 거는 정말로 그 우리 개인도 3%와 0%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차니까 예. 일본의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엔화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경상수지가 과거에는 일본이 상당한 흑자인데 예.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외부에서 돈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니까 예. 그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가 또 강해지는데 예. 지금은 경상수지도 올해 이거 적자 나는 거 아니야? 뭐 흑자 유지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이니까 엔화가 강해질 유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금리를. 그러면은 한국 같으면은 유럽도 이제 이번 7월에 금리 올린다고 하고요. 예. 또 한국도 이미 금리 올리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올렸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다 올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만 안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일본만. 그런데 일본은 지금 아직도 2% 물가 상승률까지는 안 갔어. 또 아직 일본 경제가 약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겠어. 이것도 있지만은 예.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 국채를 새로 발행할 때 그 약정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긴데 예. 그 매년 국채가 지금 일본 그 정부 부채가 굉장히 큰 수준이니까 예. 매년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그 규모도 대단해요. 아. 네, 근데 그 국채의 약정 이자율을 1%만 올려도 비용이 많이 드는 네, 거죠.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아. 지금도 일본은 그 정부가 적자거든요. 예. 빚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 적자예요. 그런데 아. 거기에다가 국채의 약정 이자율마저 올라가면은 예.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아베노믹스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아베노믹스 때 이제 꼼수를 부린 것이 그 전에는 이 국채의 중심이 단기 채무였는데 예. 아베노믹스 하면서 이 양적 질적 완화라고 질적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예. 이 국채의 중심을 장기 국채로 바꾼 거예요. 예. 특히 10년물 중심으로. 예. 그런데 이 10년물이 2013년도에 발행한 국채는 이제 만기가 2023년에 와요. 예.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5년 아. 계속 국채 만기가 오는 거예요. 돌아올 타이밍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왔을 때 갚을 돈이 없잖아요. 사실 일본 정부는. 또 찍어야죠. 그럼 또 찍어야 되는데 네. 또 찍었을 때 지금까지는 0%였던 이자가 1% 2%가 되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받는 압박이라는 거는 굉장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근데 전 세계는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괴리를 투자가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이 엔화가 계속 절하가 되는 것이고 아하. 이 절하가 134엔 5엔 정도 같으면은 21세기에 그만큼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엔화가 절하된 적이 있었는데 네. 140엔을 깬 적은 없어요. 어허. 만약에 140엔을 깨게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좀 혼란 사람들이 140엔을 깼어? 그러면 150엔도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어허. 그거는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하죠. 야, 교수님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네. 일본은 이미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정부 부채도 네, 네. 이게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많고 이미 중앙은행이 정부 그 국채를 사주고 있는 상황이라 어차피 폰지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무이자 폰지를 찍나 네. 1% 이자 폰지를 찍나 네. 조금 더 찍으면 될 일이라서 네, 네,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야,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는 안 돼 네. 라고 하는 건 네. 마치 카드론 금리가 16%에서 18%하고 됐다고 나 오늘부터 이제 카드 돌려막기 안 할래 하는 거와 유사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왜 안 올릴까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가지고 안 되면은 100년물 국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네. 하는데 하지만은 일본은행의 고민이라는 것은 시장의 심리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의 일본 국채와 일본 엔화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일본은행,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의 50% 이상을 사들였는데 예. 일본은행과 일본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시장에서 일본 국채를 사지 않으면 네, 사지 않으면은 그때는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 있는데 이 위험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지진이나 북한의 핵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의 심리가 확 변해가지고 일본 국채 안 사겠어. 이렇게 되면은 아. 큰 재앙이 거대한 지진이나 북한의 그 핵폭발처럼 큰 재앙이 오는 것인데 예. 설마 이런 재앙이 오겠어? 라고 시장이 계속해서 믿는다면은 예. 그렇다면 유지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하는 이제 그런 기조가 꽤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중앙은행도 그렇고 금리를 지금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다. 혹시
저금리를 좀 즐겨서 국민들은 물가 오른다고 화가 나지만 물가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가 오라서 화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서 엔저가 되는 게 아 이게 정말 기대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좋다. BOJ 그러다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뭐 그 얘기를 대중적으로 해서 혼나서 그렇지 에휴, 조금 더 가도 돼. 이런 내심, 이래, 그래서 내심. 안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 올리는 거지만은 올리기도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올리게 되면은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 상승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은 빚을 가진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내 네. 빚은 명목으로서 100만 원 내가 빚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100만 원은 가만히 있지만은 물가가 오르면은 이 100만 원의 가치는 떨어지긴 그렇죠. 거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반갑지 않은데 예.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가계고요. 가장 큰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정부 채무의 그 실질 가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반가운 나쁘지 일은 않죠. 아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다. 이거 자체는. 아. 아 그렇지. 물가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엔저가 한동안 계속 되겠네요. 지금. 하지만은 지금 이미 135엔에서 오늘 이례적으로 일본의 일본은행과 금융청하고 재무성하고 세 그 기관이 같이 성명을 지금 이게 좋지 않다고 성명을 발표했듯이 예. 이미 일본에서는 135엔 정도, 134엔 정도까지는 예. 이거 굉장히 이거 안 좋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네네네. 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네. 그래도 경계를 하고 있으면 그때가 일본 엔화가 또 바닥 아닌가? 물가도 뭐 많이는 모르겠다. 안 오르고 예. 가계 부채도 많이 늘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자산 가격이 막 폭등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면 굳이 뭐 금리를 왜 올려? 뭐 좀 더 보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요즘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는 게 네. 결국 아파트 값이랑 물가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몇 달 전으로만 가면 오로지 아파트 값 때문이었잖아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하면은 좋은데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아가지고 금리의 차가 점점 벌어지면은 예. 그러면 자본의 유출은 점점 발생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일본 엔화는 더 절화되는데 만약에 더 절화된다 앞으로 130, 140, 150이 갈 것이다고 예측을 하게 되면은 예. 한국에서도 그런 예측이 발생하면은 주식시장에서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가니까 예. 그런 예측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 예측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지게 된다면은 국내 투자가도 마찬가지죠. 국내 투자가도 앞으로 엔화가 더 절하되겠어. 이런다면은 국내 일본인이라고 해서 엔화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큰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하. 일본 부동산 얘기 듣기 전에 조금만 쉬었다가요? 네. 잠시만 쉬었다가. 쉬었다가 네, 일본 부동산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